同じようなトリチウムが入っているものがあると、変わらないやり方を今後やっていくということは技術的にはできない。福島県の人は全員反対していると思います。誰も賛成しないと思います。 水を全部蒸発させて、もし本当に大丈夫っていうんだったらどうぞ東京湾に流してくださいと。8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이 방사능 오염수를 도쿄 전력 측이 3년 뒤면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다면서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안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죠. 제가 직접 후쿠시마에 취재를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후쿠시마에서 제가 만난 주민들은 문제가 없다면 도쿄에 방류하면 될 것 아니냐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네,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라고 해서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는 방사능 물질도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없앨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어제도 일본 정부에서 회의를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바다에 버리겠다는 안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예. 일본 정부 계속 이 안을 검토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두 가지 안으로 이제 압축된 걸로도 전해지고 있죠. 예, 그 처음에 내놨던 방법은 워낙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또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환경단체에서는 아마 더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이걸 대처할까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한 여섯 가지 방안을 내놨어요. 뭐냐면 저장 탱크 안에 일단 넣어놓고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최대한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안전한 상태에서 배출하는 방법, 예.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로 뭐 해양에 방출하는 방법, 혹은 수증기로 만들어서 대기에 방출하는 방법 등등이 있었는데, 제가 언급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다 빼고 이 두 가지, 해양에 바다에 방출하는 것, 그리고 대기 중에 날리는 것, 두 가지로 지금 압축한다라는 게 도쿄 전력의 최근 발표입니다. 그것도 1차, 2차 뭐 적어도 필터링, 그러니까 조금 농도를 낮추는 작업을 한다라고는 했습니다만, 1차 작업에서 일단 뭐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핵종 제거하는 기술이 실패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가 2차에서는 나머지 것들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최대한 안전하게 해서 내보내겠다라는 자기네 측의 발표는 있습니다만, 지금 앞서서 기자의 취재도 있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야기조차도 그게 사실이면 그래 그럼 그 도쿄에다 방출해라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지금 시기상 맞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무엇보다도 왜 그럼 다른 방법을 다 제하고 해양 방출과 수증기냐, 시간이나 비용을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게 이쪽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 항상 효율을 따지다 보면 정확도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일본 정부의 말, 도쿄전력 측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잘 그렇죠. 모르겠고요. 네. 김인지 앵커 직접 이제 현장에 취재를 갔다 왔는데 일본이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그런데 네. 굳이 이렇게 모든 바다, 이게 태평양하고 다 연결이 됐고 이 바다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네, 왜 그렇습니다. 방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원래 일본 정부는 여섯 가지 안에 대해서 2년 전부터 논의를 했거든요. 그중 이제 아까 장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단 비용 대비 해양 방출이 가장 저렴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싸게 하는 거네요. 물론 뭐 수증기 또는 수소 방출을 하는 안도 그 중에 이제 뭐 저렴한 비용 측에 속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도쿄 전력은 그 후쿠시마 원전에 있던 1호기부터 4호기의 원자로 놓고 있는 그 원자로들을 이제 폐로하겠다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해체 작업을 어디다 해야 되냐 했더니 원전 안에다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원전 안에 이 탱크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오염수를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방안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내년에 도쿄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 후쿠시마가 일본에서는 좀 이렇게 아픈 손가락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후쿠시마의 부흥을 주장하곤 있지만 이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를 완전히 잊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수백 개, 지금 900개가 넘는 탱크들이 원전을 근처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솔직히 없애고 싶다는 아마 의지도 강한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현장에 김민지 기자가 다녀왔지만 저희 취재 기자들이 건강이 우려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최대한 제한적으로 취재를 하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지만요. 이 김민지 기자 현장에서 만나면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それが どれだけ体に 影響 するか っていうのは 分からない. ある 의미では 実験 になっ ちゃうんです これは. 네, 전문가들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체에는 사실 그 DNA라는 게 있고 또 각각 반응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다에 방출을 하면 아무래도 거기 살고 있는 생선이라던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어패류들이 그 물을 먹게 될 것이고 결국에 우리 사람들이 또 생선을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관사 변호사님, 네. 사실 바로 옆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네. 당연히 바다에 버리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지금 그 독일 킬드 헬리모츠 해양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이 오염수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세슘 137, 이게 아주 암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결정적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 오염수가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가 되면 200일 만에 제주도 해안에 도착을 하고요. 한 330일 정도에 동해 전체에 퍼진다는 거예요. 예.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도 물론 퍼지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미국 서부 해안까지 도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류를 하게 되면 세계 전 세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법적으로는 뭐 국제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예.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 예. 네. 이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오염수를 방류하려면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정당성과 안전성을 갖춰야한다는 거예요. 정당성은 오염류를 방류하게 되면 인접 국가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결과적으로 관련된 국가들과 상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방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일본은 일방적으로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더구나 뭐 삼중수소를 이걸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비용을 떠나서 이걸 일단 저장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인체에 영향이 아주 유해한 그런 핵종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 이걸 제거한 다음에 방류를 하든지 아니면 수증기로 날려야 하는데 이걸 갖다 검토하지 않고 단지 올림픽만 앞두고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고윤승 교수님, 뭐 이거 저는 뭐 아베 정권의 뭐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기도 한데 이건 정말 인류의 생명과도 직결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정학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바닷물로 방류를 하게 되면 뭐 미국 해안에 언제 도착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미국보다는 당장 우리가 코앞에 있으니까 그 영향권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정학적으로 이제 일본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그 운명이라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범죄 피해자학에서 이제 범죄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어야 예. 돼요. 그런데 이 피해자학적 측면에서 피해자 없는 범죄, 즉 그 victimless crime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 피해가 있긴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피해자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운 거.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그렇죠. 힘들죠. 힘들죠. 오염범죄 또는 환경범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것 이렇게 물로 방류를 하는 것이 비용이 제일 적게 든다 이렇게 얘기를 뭐 하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디에 날려보내거나 띄워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속이 편하거든요. 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우냐 하면 우리가 장마 때 그 환경 오염물 있잖아요. 비 오는 김에 그냥 방류해가지고 예, 내보내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런 심리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냥 그 뭐
환경 오염을 조금 내보내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동해가 이제 바로 이제 오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삼중 수소 같은 경우는 정확 기술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그 마시는 공기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바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세포 손상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갑상선이라든가 골수라든가 피부암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과의 인과관계를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네, 힘의 논리가 환경 부분에서도 이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시각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선 다행히도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 운동가로 변신해 아베 정권과 대립하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를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원전은 한번 사고를 일으키면 고향이 사라지는 산업입니다. 어떻게 폐쇄를 할까?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일 福島の原発汚染水の海に出すことについてどう思いますか? ね。 네. 이 보니까는 아베 전 총리가 예, 고이즈미 전 총리가 뭐라고 이렇게 답을 한 건가요? 네, 제가 고이즈미 전 총리를 만나기로 한 이유는요. 사실 최근에 둘째 아들 신지로가 환경장관에 입각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를 가장 먼저 찾아갔고 입각되자마자요. 오염수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서 한번 이제 질문을 해봤더니 각별한 반응을 또 보이셨네요. 예. 네, 이제 일본 현지에서 취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아침 들려왔던 사실 어제죠. 여러 가지 여러 아침 조간에서 기사들이 나왔는데 일본이 새 방위백서에서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생길 땐 자국의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영 예, 교수님. 예. 독도가 뭐 자기네 나라 땅이다라고 일본이 우기고 있는 거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방위백서가 이제 매년 발간될 때마다 여기에서 역시 이거 언급되는 건 역시 새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새로워진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독도 관련해서 혹시 독도 상공에서 어떤 충격이 있을 시 우리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명시했다는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15년 동안 방위백서에 매번 올라있을 때마다 한 번도 올라있지 않았던 이 군사적인 행동. 그것도 물론 독도만 쓴 게 아니라 쿠릴 열도도 같이 넣었습니다. 뭐 네. 일본 말로 섞겠습니다만 일본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쿠릴 열도와 독도가 그렇다라는 건데 아,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 아, 조금 이 심각성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뭐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예. 아주 막말이 아닌 이상은 유관 배병을 잘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독도는 원래 우리나라 땅이니까요. 예. 근데 이번에는 바로 일본 대사관 측에다가 항의 의사를 분명하게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역사적, 지리적을 따지지 않아도 현재 국제법상으로 보더라도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가 분명합니다. 네. 여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남의 나라 땅에다 대고 니네 나라 땅 위에서 무슨 군사적 행동이 있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대응하겠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이거 월권이고 말이 안 되는 예. 불법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밝혔고 당장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철회해달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진짜 독도 상공에서 군사적인 충돌까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